미국에서 발간되는 이 사이언스 뉴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그게 이렇게 표지에 크게 등장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이. 뭐냐?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얘가 수컷이에요. 이 수컷은 한 마리가 2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있대요. 참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한 명만 해도 버거운데 얘는 암컷 20마리를.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탁 제거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암컷 한 마리가 성결정 유전자가 변한다. 이야, 이거 참 놀라운 뭐다? 놀라운 사실이다. 과학자들은 사실에 집중을 해요. 야,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이면 진실이고, 그렇죠? 뭐, 진실이면 사실이지. 그렇게 해서 진실 이퀄 사실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자,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같을까요? 이제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기의 본질이 이 유전자에 작용해서 꺼진 유전자들 켜주는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좀 확실히 알아야 그 진실을 아는 것이 바로 생기를 받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성경적 사실을 보고 지나갑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고서 진실을 받느냐?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이런 걸 한번 보죠. 여기가 괌 근처 어떤 무인도인데요. 그게 모래사장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그 오키나와 근처에서부터 이까지 왔어요. 한천 몇백 킬로를 헤멀쳐서 왔어.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어요. 50일 전에 떠났어. 그래서 50일 후에
이 거북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네, 바닷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은 왜 바다로 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는지. 왜냐면 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거북이 새끼들이 50일 이후에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저는 진실을 찾거든요. 그렇죠. 자, 내 몸의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다.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 T세포가 암세포가 뭔지 알까요? 몰라요. 우리는 마치 T세포가 암세포가 어떤 세포인 줄을 알고 암세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T세포는 T세포조차도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 T세포는 어떻게 그냥 어디로 가고 싶어? 그 가보니까 뭐예요? 암세포가 있어.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바다에 가본 일 없는데. 그런데 왜 바다 쪽으로만 가냐 이 말이야. 한 놈도 예외 없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서 가지 않고 일제히 바다로 갑니다. 진실은 뭘까요? 바다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에 불과해요.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T세포들도 암세포가 뭔지를 모르면서 암세포 쪽으로 가.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자연계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이야.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갔다라는 사실만 말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문제는 얘들이 이제 바다가 어딘 줄 어떻게 알고 갈까? 여기에 이런 질문 속에 진실이 숨어 있는 다들 바다로 가네? 그걸로서 끝나면 진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바다로 가.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바다로 가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게? 오키나와요. 오키나와가 자기들이 오키나와로 간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르지. T세포가 자기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다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 속에는 진실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만 배우냐면 과학적 사실만 배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게 진실인데. 진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와, 그렇대. 거북이가 태어나서 오키나와로 간대. 와, 그 참, 놀랍네. 그리고 끝나. 그렇게 되면 진실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결국 오키나와로 가요. 오키나와라는 곳이 있는지도 알아 몰라? 몰라! 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놀라운 사실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실은 추구하지를 않고 그렇게 간대 그러고 끝나버려. 이게 우리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거북이들이 이제 가는데요. 바다 속으로 가는데, 아,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 뭐 종류도 많고 많은 것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가 어딘 줄도 모르고 가는데 오키나와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을 먹을까를 얘들은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근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라. 어떻게 결정이 돼 있으며, 그걸 모르고도 결국 먹어야 될 것을 어떻게 먹어. 이런 진실을 우리가 추구해보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모르는 채, 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 이러고 지워버리는 이 태도가 정말 내 인생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태도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또 오늘은, 이렇게 보면, 식물지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Plant Intelligence, 식물지능. 이 식물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믿어요. 아시겠죠? 식물이 무슨 지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를 잘 들여다보면, 진짜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자, 보세요. 자, 식물의 생존 전략. 잎을 갉아먹는 곤충이나 애벌레가 오면, 어떻게 생존하는, 어떤 생존 전략을 발휘하느냐. 자,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자, 왜? 직접 보복 방법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었다. 그러면 이 식물들이, 이 애벌레가 내 잎사귀에 붙었구나.
를 알고 이 식물 잎사귀 세포 안에 세포에서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가 갈가 먹으면 이제 소화 억제 물질도 같이 이제 먹었으니까 이 벌레가 뭐가 나? 배탈이 나. 아구배야. 아구배야. 그래서 아구배야 하면 이제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아구배야 하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어. 참 지능적이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보복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대 호출하는 방법이 있대요. 야, 애들이, 식물 잎사귀들이 생각이 많아요. 어,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 이건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갉아먹으면, 옆에 잎사귀들이요, 갑자기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면, 이 어떤 향기, 화학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향기, 물질을 생산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말벌들이 댕기다,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난다? 하고 와보면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어. 그러면 말벌들이 애벌레를 여기 잡아먹는. 참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벌들이 무슨 식물들이 무슨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가진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소. 근데 이런 물질을 생산할 때는 이미 이런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 이 애벌레들이 또는 식물들이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식물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애벌레가 붙었구나. 그런데 잎사귀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미리 옛날부터 준비해 놓은 유전자가 있잖아. 그거 켜자. 그래서 이야 해서 켰어. 근데 유전자가 다 켜지니까 말벌들이 좋아하는 그 화학 물질이 뿜어져 나와. 그 말벌들이 쫙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었다. 와, 그러니까 이 잎사귀들은 무슨 학위를 받아야 돼? 화학 박사, 유전자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돼.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식물이 그런 지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식물이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누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만든 거지. 잎사귀들이 무슨 자기들 주체로 유전자를 만들어 놨겠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진실을 추구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 그리고 유전자라는 것은 뭐라고? 글자라니까요. 뭐 식물들이 무슨 글자를 만들어내겠어.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런 이런 유전자를 만들어놨다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진실을 캐서 추구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벌을 불러내는, 불러오는 이런 향기를 내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첫째 있어야 돼. 그럼 유전자를 얘들이 만들었냐? 식물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유전자 자체는 뭐예요? 글자야. 그 얘들이 무슨 글자를 만들어, 식물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진실을 탐구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물고기에게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에게, 예,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죽여도 우리는 몰라. 하나도 몰라. 그게 우리가 해놓은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가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건 아니야. 우리 모르고 있었어. 예. 네. 벌써 수천 년이 지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T세포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이,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몸 속에 나는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겼어도, 어떻게, 다, 이제, 그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가지고 켜주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려도 나는 알아요, 몰라? 모르고 맨날 지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어떻게 잘 생각하면 병 같은 병이 아니에요. 왜? 암은 우리 몸에서 매일 생기고 있고,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암은 뭐예요? 다 죽어버려. 자, 그러니 이게 병 같은 병이요. 모르는 사이에 생겼다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십 년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생기긴 생겼는데 매일매일 이게 내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를 죽이든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뭐가 막혀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낫는 거는 그거는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야.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암 걸렸다가 낫다가 걸렸다가 낫다가 걸렸다가 낫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가 나도 모르게 낳는 병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심각하게 기가 막혔을 뿐이야. 맞죠? 네. 그래서 기가 막히는 게 문제지. 암 자체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은 마치 암이 문제인 것처럼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암이라는 거는 잊어버리시고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예, 기생기야. 기가 막혀서 그랬구나. 예. 이래서 모든 것의 진실을 파헤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암이래 세상에. 어머, 암이래. 맥기래. 사기래. 어머, 그러면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난리 칠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난리를 쳐야 될 일이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생기를, 뭐요, 안 받고 있었던가. 그게 문제지. 그 문제만 해결하면, 예, 네, 모든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그래서 암은 낫게 되어 있다.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물고기가 마치 유전자의학 박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물고기는 유전자 U자도 몰라. 이것도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 수컷이 없어졌어. 그러면 수컷을 만들어줘야 돼 안 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수컷 안 만들어주면 생태계가 네?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컷 중에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유전자에 염기 서열을 착착착착 해주면 암컷이 어머머 나 좀 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물고기가 지능이 있다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뉴스타트를 한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 마리의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는 시간이 72시간 만에, 그러니까 딱 3일 만에 싹 변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깨어진 생태계 균형을 어떻게 다시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복원시켜줘. 이것은 뭐가 나타난 것이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한다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투병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투병의 길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산다는 삶은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것처럼 야 물고기 성이 다 변한대 세상에 암컷이 스쿠스로 된대 이제 이런 그 발견이 나고 난데 과학자들이 많은 다른 물고기들도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살 때,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 땡기면서 그때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특히 술을 많이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다 너무너무 가난했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생이 시계를 찬다는 것은 지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시계 사줄 수는 없었는데, 그때 아주 돈을 잘 버는 우리 이모부가 있었어. 이모부께서 이제 상구 고등학교 합격 축하해서 시계를 사줬어.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근데 이제 시계가 있으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보고 가는 거예요? 상구 시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상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술 먹고 나서 이제 시계 맡기고 갔다가 뭐 어떤 때는 뭐 열흘 후에도 시계 찾아오고 한 달 후에도 찾아오고 이제 그랬던 그 시절에 그 아주 친했던 친구가 덜컥 우리 미국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이제 담배는 잘 못 피웠어요. 담배는 이 체질이 안 맞았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담배로 꼴초가 됐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그 담배라는 것이 아주 그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운 거예요. 담배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지하게 담배에 대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고, 야, 막 담배라는 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적당히 해로운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너무 해로운 거니까, 그래서 끊으라고 이제 탁, 이제 충고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 담배를 꺼내는 거야. 담배 한 개 피딱 꺼내가지고 놀자니 탁 해가지고 한 모금 깊이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내가 야야 이봐 왜 이래? 이 친구도 이제 진지하게 뭐라 그러냐면. 네 말 다 맞다.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니 정말 고맙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담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야. 담배 없으면 살 맛 없어. 그러니까 담배가 아무리 나빠도 나는 끝까지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자꾸 이런 말 하면 내 마음만 괴롭고 괴롭다고 해서 담배 끊을 사람도 아니고 담배는 계속 피워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 절대 담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와. 이 친구가 얘기하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정말 진지해.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알았어. 더 이상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친구 담배 피우다가 이제 다 피웠어. 공처가 됐는데 친구가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잿더리에다가 공처를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혼자서 조용한 말로 한숨을 푹 쉬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담배 없이 못 산다. 라는 말도 그 친구가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로 말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담배 없이 못 살아. 담배만이 유일한 낙이다. 그 말 다 맞아. 그리고 공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 말도 정말이요, 거짓말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담배를 끊을 수 없다. 나는 담배 안 끊을 거다. 담배 피우는 낙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진짜 그래. 그런데 끊기는 끊어야 된다. 너 맞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맞는 말인데 서로 상반이 될까? 이처럼 인간은 모순적 존재예요. 네.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하여 그 담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담배 안 피워도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다 있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인데도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돼. 네. 담배 없으면 나는 산 맛도 없다. 이 말 맞는 말이야. 근데 담배는 꺼내야 된다. 이 말도 맞아. 그럼 뭐가 맞는 말인지, 진짜로 맞는 말인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분하려면 뭐가 그게 진짜가 아닌 사실이고 뭐가 진짜인 진실일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 뭐가 기준일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기준으로 하면 답이 금방 나와. 아무리 담배가 그 친구의 낙이고 담배 없으면 못 살 정도고 그렇지만 그 생명에 그렇죠. 그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는 없어. 진실일 수는 없어. 그것은 사실일 뿐이야.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돼. 라는 말은 생명 쪽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만이 진실이야.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생명과 함께 하는 것이야. 근데 담배는 나를 죽이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고 담배가 좋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를 죽이는 쪽이라면은 그거는 진실일 수가 없고 그냥 사실이야. 그런 거지 뭐. 담배 없으면 뭐예요? 뭐 저는 그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삶은 이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상구야.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을 시켜 줄 수 없냐 이거지. 라스베가스를. 그 저는 라스베가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는 이제 도박장들이 많고 이제 특히 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니까 그 라스베가스 그 큰 호텔에 도박장이 뭐 이 강당 한 뭐 6개 뭐 8개 쫙 좀 그래 막 너무 너무 넓죠. 뭐 거기가 막 사람들이 다 담배 물면서 땡기고 이제 막 시끄럽고 막 이 담배 연기 때문에 막 촉하고 막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 가기 싫어. 근데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가 그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라스베가스를 가려면은 그 우리 살던 그 캘리포니아 그 LA 근처 에서 가려면 한 6시간, 운전을 해야 돼. 6시간, 7시간. 그것도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태우고 가가지고 그 담배 연기 마시고 온다는 게 영, 저는 안 내켜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 말고 정말 좋은 데가 있어. 정말 좋은 데가 있어. 여기를 네가 한번 구경하고 오면 평생 네가 잊을 수가 없는 곳이야. 라스베가스는 뭐 다들 뭐 가는데 이곳 여기에 갈래도 한 7시간 차 타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너를 라스베가스 말고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이곳으로 이곳을 구경시켜 주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 그래? 그러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차를 타고 이제 다 7시간 걸려가지고 어디로 갔냐? 여기로 데려왔어요, 여기로. 이게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잠깐만 이 폭포가 말입니다. 이 여기서 쫙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떨어지는데 총 높이가 폭포의 높이가 여러분 1000m 가까워요. 1km 폭포. 정확하게 하면 975m. 막 그 물 떨어질 때 보면 막 꽉 너무너무 멋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세미티에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관광버스가 있어. 그렇죠? 보세요. 이 관광버스가 이렇게 근데
나무들도 키가 굉장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방금 이 관광버스에서 내렸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헬리콥터가 허락이 안 되지만 뉴스타트 식구들만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내줘가지고 야, 자, 빨리 타세요. 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륙합니다. 높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 걸려요. 와, 막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생기가 팍팍 들어와서 유전자 교정을 켜죠. 예, 네, 막 엔도르핀 유전자가 막 이야, 막 감탄, 막 함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여기를 많이 갔어요. 자주 갔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 요세미트 폭포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도 그 아름다운 생기를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에너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는 그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만 해도 다시 생기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구경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추억은 다녀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울거먹을 수 있어요. 생기,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공간이 떨어져도 약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가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깜빡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이 아름다움, 사랑, 이런 에너지는 진실, 이런 에너지는 계속 남아서 내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막 몇 번을 가봐도 막 너무나 황홀해. 이제 보고 다 친구는 내 뒤에 서서 저 높이 보고 있는데 조용해. 그 친구도 저는 뿅 가서 조용한 줄 알았어. 그래서, 좋지!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바로 여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화가 난 게 뭐라고? 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 나는 도박장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그 친구가 할 말이 없잖아. 담배 꽁초를 탁! 자식이, 네가 날 속였구나. 이 친구한테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친구가? 보고. 야, 임마. 7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라냐, 이래,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바위에서 물 떨어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렇게 맞는 거를 뭐라 불러요? 사실이야. 이 자식은 사실밖에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사실만 보는 거야. 여러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냥 사실로만 보고 속아서 살고 있냐. 진실을 못 보고. 진실을 딱 봤을 때 나는 뭘, 무슨 힘을 받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생기를 받는 건데. 사실로 봐버리면 생기를 못 받아. 예. 네. 진실을 봐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그, 잎사귀들이 말벌을 부르고, 뭐, 소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진실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생기를 보내서, 말벌을 부르고,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차, 하나님 멋지다. 이럴 때 생기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 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진리이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 하나님의 진실 속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래서 우리 진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생기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라, 계속 사실을 초월해라, 사실에 만족하지 말라, 사실을 초월하고 그 인생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 왜 사냐? 사실대로만 말해보세요. 간단하지, 뭐. 누구든지. 자기는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밤 뭐, 괜히 후닥닥거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태어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그건 뭐야, 맨날 꼬지름 받고, 공부한다고 시험 친다고 맨날 애먹고, 그리고 뭐 공부하고 나면 뭐요, 취직해가지고 또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맨날 먹고 자고 뭐요, 싸고 뭐,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병들어서 그러다가 죽으면 흑대 뿌리는 거 아니야?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네. 요새미도 폭포. 바위에서 물 떨어지니까 맞아 안 맞아? 맞다고. 이게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산다는 게 뭐 별거 있어? 뭐 이래서. 그래서 결국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만 발견하고 살면 뭐 해요? 허무해요, 허무. 허무야. 그 허무와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야. 네. 허무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80인데, 이 80 나이에 이런 진실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80이 됐다면, 참 허무할 것 같아요. 아휴, 산다는 게 참. 그래가지고 뭐 후손들한테도 맨날 뭐라 그럴까? 산다는 거 별거 아니야. 아빠 봐. 그러니까 허무를 유산으로 주는 거야. 뜻이 중요해. 뜻 속에 힘, 생기가 있어. 진선미 속에. 그래서
이 진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삶은, 드디어 우리가 사실로 눈이 멀어 있었는데, 진실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아, 진리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냥 이 사실로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으면 헛되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 그 속에 뭐요? 진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진실을 발견하고, 와, 그렇구나. 아, 그럴 때 우리는 생기를 어떻게, 아, 받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뭘 가지고 싸워요? 사실을 가지고 싸워요. 사실대로 하자. 사실대로 하자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돼요? 법대로 하자. 법정에서 만납시다. 재판에서 사실적으로 가립시다. 그래서 끝까지 사실만 가지고 살게 될 때 진실은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삶 자체가 뭐예요? 전혀 아름다울 수도 없고 의미 있는 삶도 아니고 그래서 법정에서 싸우고 이겨도 공허해. 허무해.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공허, 허무를 자꾸 느끼고 있으면 허무하다고 할 때는 허무한 사람이 힘나요? 안 나지. 허무하면 힘 빠져요.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진실만을 찾아가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냐면, 암 재발했기 다행이지. 왜? 암 때문에 내가 뭘 발견하게 된 거요? 진실을 발견하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아직도 암은 안 낫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암을 이겨버리며 진실로 이겨버리면 사실로는 암 걸린 것은 어떤 사실로 치면 뭐요? 더럽게 재수 없는 거지 뭐. 그렇죠? 더럽게 어쩌다가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나? 억울하기 짝이 없지.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을 깊이 진실 차원에서 생각하면 참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암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암 걸린 것까지도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암 걸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생기를 팍 받고 그렇게 될수록 암이 더 잘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암 걸리신 김에 뉴스타트를 하시게 됐고,
그래서 야, 이 사실과 진실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중삼 우리 친구 보면 자꾸 제가 좀 억울해요. 왜 억울한지 아세요? 나는 왜 이런 나이에 뉴스타트를 몰랐던가. 네, 참 복이 많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암이 재발하고 뭐 이거 재수 없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야 지금, 그렇죠?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참 감사. 이름이 뭐더라? 예찬이. 네? 김예찬. 예찬이. 예찬이.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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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찬. 예수님 찬양. 예찬. 아, 예찬. 어. 어. 엄마도 지금 확 달라져서 이렇게 까불 줄도 알고. 원래 까붑니다. 자, 이게요. 참, 예찬이가 엄마가 예찬아 불렀다. 대답을 못 해. 이게 바빠가지고. 이제 맨날 그러고 시간 보내잖아. 지금 중3이면. 그 얼마나 시간 낭비며, 스트레스며.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거. 샹! 제가 한 번에 골프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혼자서 쳐. 근데 안 맞는 모양이야. 골프채를 막 집어던지고, 야! 막 욕을 해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늙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공허가 없어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 흑암. 흑암에 무엇이 들어와? 진리의 빛이 들어와. 진리의 빛이 들어와. 그래서, 밝아지고, 이제 앞이 뭐요?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왕 암 걸리신 김에 네. 네. 대박 터트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